힘든 생존 끝 녹초가 된 백만족. 그런데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김병만의 도전. 한 장 더 주세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획하고 있는데 프리다이빙 20m를 넘어보는 거예요. 스카이다이빙 블루홀 상공에서 점프해서 바다로 랜딩하는 그것도 저만의 또 도전입니다.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내려오면서 제 태지처럼 세계처럼 날아가고 싶어. 여기서 이제 병만이랑 우리는 여기서 헤어지고 이번에 이 도전 와서 가장 기대되는 도전. 아, 더 많아. 안전이 최고. 안전. 오빠 무사히. 파이팅! 무사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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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노현님 잘 들어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료로만 봤거든. 경만이는 사실은 한 13,000피트, 한 4,000피트 정도 높이에서 뛰어내려가지고 4,000피트 높이에서 300미터의 그 지름함으로 떨어지는 랜딩을 하는 거잖아. 야, 이게 바람은 쉬운 게 아니거든. 진짜 쉬운 게 아니야. 수상 랜딩 자체가 쉬운 게 아닌데 지점을 그렇게 그려놓고 랜딩한다는 자체가 쉬운 거가 아니라고 다 알고 있거든. 그것도 정말 잘 될지 궁금하고. 위에서 병만이 막 내려온 거 다 보일 거 아니야. 보이지. 와우. 여기가 뭐야? 여기야? 여기야? 블루홀. 어디가 블루홀이야? 여기. 자 보세요. 우리 바로 코앞에 있는 바다부터 저쪽까지 색깔이 어떻게 변하지 한번 차분히 봐보세요. 아, 타원이 형도. 이게 블루홀이야? 네. 요 앞, 여기 앞 바로 앞에 저 앞에 남색 있어. 남색 깊은데. 엄청 크다. 여기 옆에 다 얕아요. 아. 진짜 여기 사람 사이네? 응, 배가 지금? 아, 이게 지금 입구가 우리 배 이렇게 둘르고 있는 거야. 어. 여기가 야. 들어가는 입구고. 어. 형님! 어, 어. 아니, 아니, 사람 사이네. 여기서부터 이제 깊어. 오! 오! 가위바위보가 달려. 오! 가위바위보가 달려. 여기서 다. 우와! 저 뭐가 있어? 어, 뭐가? 공룡, 공룡, 공룡. 오, 저거 뭐야? 사실은 되게 아름다운 곳인데 막상 이렇게 미쳐보니까 좀 겁도 난다. 그럼 저 중심은 완전히 깊은 곳이겠네요? 중심은? 약간 감회가 새로운 게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이 그냥 만든 그 모형을 사진, 만든 바다 그 사진. 바다 위에 있었는데 그래. 실제 그 위에 정말로 네. 이제 우리가 있는 거지 진짜. 오. 얼마 만에 진짜 여기 감사합니다. 얼굴은 엄청 초췌해져 있지만 어? 여기는 어 깊은 그냥 누가 봐도 깊은 바다가 색깔이 색이야. 어 색깔이 이 테두리 색깔을 보면 점점 짙어져. 그치? 그때 약간 에메랄드빛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약간 연한 그 녹차 색깔 같은 색깔. 그 다음에 여기는 짙은 파란색. 짙은 파란색. 그러니까 진짜 정말 멋있다. 어 자연의 신비 같아. 그레이트 블루홀. 지름 300m, 깊이 124m, 지구의 눈이라 불리며 바다 한가운데 뚫린 거대한 싱크홀. 지구에서 가장 놀라운 장소 베스트 10, 세계 다이빙 포인트 베스트 10,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빛나는 신의 함정 그레이트 블루홀. 세계 최초로 수중패를 발명한 프랑스의 해양탐험가 자크 이브 쿠스토가 1971년 최초로 탐사에 성공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그 이후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로망의 대상이 된 장소.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15만 년 전 홍적세 빙하기 때 석회암 동굴의 천장이 무너져 싱크홀이 되었고 그 후 빙하기와 간빙기를 여러 차례 지나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100년에